싫어. 아프리카 시청하기 떴어. 떴어? 어우 어지럽니. 어, 나 뒷자리 오랜만에 안 타봐서 안 타. 내가 운전하다가 뒤에 타니까 멀미가 난다. 나도 근데 솔직히 나도 누가 운전할 때 차 타면 좀 멀미해. 어. 아 어지나. 이거 방송 괜히 켰나? 어, 어지럽네. 내가 하고 싶겠다. 어. 기다려. 참 진짜 옆에서 또 푼다 떨고 앉았어. 진짜 지 머리 한 거 보여주려고 아주 그냥. 어머 수민님 안녕하세요. 수민님 안녕하세요. 너 꼭 이렇게 해갖고 날 욕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일 만들어. 어? 다, 어, 다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더워. 오늘은 제가 운전을 안 합니다. 어, 덥다. 어머, 무수와. 저번에.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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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서워, 무서워. 어머! 어! 어, 난폭 운전이야, 진짜. 어, 죽기 싫어. 야, 뭐다 안 밟았어. 근데 시속 별로 높진 않다. 어? 어머, 하이 여러분님, 안녕하세요. 우리 소고기만 걸어가요. 어? 오늘은 제가 뒷자리에 탔습니다. 아, 어, 나 멀미가 나 죽겠네. 잠깐만요. 2년 소고기 먹는다고. 이 아우 제가 이 대전에서 이러고 왔어. 말을 해 말을. 어? 아 어지러. 안녕하세요. 인어공주예요. 아, 니가 들고 있어. 아, 어지러워. 아. 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멋지롱 떵떵님, 안녕하세요. 반가. 어, 나도 멀미 하는구나. 다행히 인터넷이 끊기지는 않네요. LTE야 지금. 2기가 쓸 수 있어. 2시간 반. 아이고 어지러워. 머리 어때? 이쁜가요? 한번 볶아봤어 머리를. 조금 도착하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 멀미 때문에 말은 못하겠다요. 좀 이따가 켜. 그러면 얘기해. 네가 한 대매. 네가 한 대 갖고 킨 거 아니야. 어? 내가 문을 좀 열까? 시끄럽다. 살짝만. 이거 열게. 다 왔으니까. 어.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문자는 지금. 신혜 언니가 하고 계신데 고데기 한 거야. 고데기 미스 인터내셔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미스 인터내셔널 퀸 어, 준비한다고 미리 한번 뽑아봤어요. 진짜 나갈 거야? 어. 웃는 거 잘 웃어야 돼. 해맑게 웃어야 돼. 넓은 미소로 화해맑게 웃어야 되나? 어. Stay fly!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 아유. 아. 뭐, 브렌나루가 땀에 젖어가지고 튀어나왔어.
고데기 한 거야, 고데기. 머리가 엄청 풍성하게 됐죠? 근데 아래는 다 풀렸어요, 벌써 이렇게. 땀에 젖어가지고 풀렸어요. 아, 나 왜 얼굴 왜 이러니? 아. 연락 좀 받는다. 아니 오늘 이슬이가 CC가 자고 막 그랬거든. 아, 1주년 방송은 내일 하신대요, 맞죠? 물러님 안녕하세요. 창문을 열어줄까 엄마? 힘들어? 갑자기 넣니? 네, 폐인 됐어요. 뭐 갑자기 땀이 나. 창문 열어놨으니까 뭐 올라갔지. 다 왔으니까 좀만 참을게요. 아 갑자기 멀미가 나가지고 그렇게 멀미가 다 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 근데 왜 신호가 다 걸리니? 근데 그때 어제 사용권사기로 막 이렇게 꼬불꼬불 길 아니었니? 맞아요. 오신 분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업 버튼 눌러주세요. 물 줄까? 아니. 이 점점 손으로 변하는 거지. 누군데? 이 렌즈가 단종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 알려드리고 싶어도. 뭐래? 내 렌즈가 이쁘다고. 단종이 돼서 알려줄 수가 없어. 죄송해요. 추천지 한번 꼭 눌러주세요. 추천. 왠지 이머를 하니까 껌을 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만에 껌을 한번 사봤어요. 아 렌즈를 근데 또 안 끼면 눈가리가 조그매가지고 안 이뻐요. 지금 소고기 먹으러 시흥? 시흥이라는데요? 소고기 먹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생방입니다. 네, 경기도 시흥이에요. 프라오너야. 시흥 무슨 동인가요? 지금 가는 곳이 아시나요? 능곡동. 능곡동이래요. 능곡. 능곡. 능곡동. 언니 힘내래. 아 거기는 안산수화동. 다 왔으니까. 근데 거기가 멀미하는 거 뭐야? 구획상으로는 시흥시. 어머 학동 아버지님 안녕하세요. 일로 가면 저축이 나온다? 다 나온 거야? 아니요. 더 가야 돼? 좀더 가야 될 거야. 어머 쌍방중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갑자기 네 명이 다 죽으면 어떡하니 그 빠진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상한 소리 좀 들어. 이상한 소리를 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베이스 드라이버예요. 운전이 당장 몇 년 됐어요? 한 10년? 10년 됐어요. 10년 차 드라이버니까 그런 걱정은 마세요. 아 진짜
50, 80분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힘들어. 여기가 광명역인가봐. 그죠? 아니야. 아니야? 어머, 청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 전에 아파트는 원래 오래 살아요. 그래서 아까 복도 쓰는 거 보니까 싸구려. 에너지. 복도 쓰기야, 복도 쓰는 거. 그치, 얘네 지금. 머리빵 파마 안 했어요. 고데기 한 거야, 고데기. 여자 언니가 속에 앉아서 방구를 참고 있어요. 은영아, 너 고깃값 얼마 안 나가고. 네. 속이 들지 않죠. 아, 근데 제가 더 자연스럽게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머리가 가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면은 아마 지금쯤이면 쓱머리가 돼 있을 거예요. 돈 효과가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좀 세게 한번 말아봤습니다. 아, 키작은 소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자리는 차 안에서도 안 끊기고 너무 좋네요. LTE가 집어진다. LTE는 왜 무제한이 없는 거야? LTE? 짜증나. 2기가밖에 못 쓰네. 선불하기 있잖아. 언니 SK 아니야? 뭐가? 언니 핸드폰 통신사. 아니. LTE 기본 사용이 15기가인가 줘. 15기가 다 쓰면은 하루에 2기가씩 받는 거야. 아, 나도. 그 2기가를 쓰는 거야, 지금. 다 그래. 썼어, 15기가를. 여기 썼어? 바깥에. 어. 네, 야방 몇번 하면 다 끝나.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네요. 어. 아니, 머리 고데기 했어요. 어머, 얘, 아우. 콧구멍 왜 보여준 난리야. 아, 근데 그 맞지. 그 요금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TE 그게 올라가긴 하는데 통화를 또 이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님. 통화를 많이 안 하시니까. 어머, 미키 허니님께서 어머, 못생겼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관심도 감사해요. 저수지, 저수지. 어디야? 어머, 우리가 물한 저수지? 여기 옆에 저수지가 있대. 어머, 이건가 봐. 바로 옆에 있는. 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하면.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뭐야, 물한 저수지. 어, 되게 어머, 크다. 보이세요? 지금 저수지가 이렇게. 안 보여, 이현아. 여기 잘해야지. 저수지가 보여요. 여기서 저기, 저쪽 보여주면 보이겠다. 어머, 보인다, 보인다. 저수지가 이렇게. 저렇게 카페에서 유품하게 돼. 어, 진짜? 뭐 뒤집어진다. 여러분, 오고 싶으시죠? 날씨가 안 좋아. 청담님께서 연애 향기가 물씬 풍기는 청초한 매력과 감미로운 우아한 보이스 풍기는 BJ 여자에게 추천과 즐겁게 눌러주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방송 제가 지금 다 했는데. 너무한다. 왜 내 얘기는 안 써주고 여자님 목소리 얘기만 하고 있어. 여자님은 1분밖에 말 안 했어. 저 지금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방송하는데 너무하셔. 어머, 감사합니다. 한번 기대해 볼게요. 뭐라고 써주시겠지? 어머, 찌롱쩡쩡 큐님께서 별풍선 10개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더울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어머, BMW 스포츠카를 타. 아유, 야, 오프가 남자 못생겼다, 야. 뭐저도 있어, 옆에? 있어. 어머, 남자가 별로야. 돈이 많은가 봐. 아니, 더울 텐데 왜 여기 지금 경기도 시흥에 고기 먹으러 가요. 오픈가 타면 머리 날리는데. 나왔어? 여기야? 좀만 더 가면 돼. 진짜 좀만 더 가면 돼. 자유자재네 여기서. 정말 좀만 더 가면 돼.
젠장. 이 얘기 몇 번 해야 되는 거지? 네 번째. 아, 오늘이, 오늘로 안 하고, 내일로 하신대요. 오늘은, 아프리카 방송에 처음 입문한 날이어가지고, 학동이 얼굴 비춘 날. 아이디로 얼굴을 처음 비췄던 날이에요. 아, 어지러워. 속이 너무 안 좋아. 나 뭐, 머리가 두통이 생기네. 아, 근데 저도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시 넘어서, 12시가 되면 이제 1주년. 어머, 잘생긴 건이님입니다, 어머. 어머, 건이님 안녕하세요. 건이야.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건이 반가워. 식당 사는 걸로 되게 많을 것 같다, 금요일이나. 자, 며칠 전에 이태원 갔다고, 건이님? 그럼 뭐 연락을 했어야지. 며칠 전에 나 전주 있었어. 다 왔대요, 이제 한 5분이면 간대요. 다 가요. 학동이 머리 꼬부라뜨리고 왔어요. 미용실에서 오늘 1주년이라고 머리에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왔네요. 근데 오픈을 하면은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여드님이 또 이러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이렇게 참아가면서까지 바람 소리 많이 나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소리가 안 들려요. 자기 몸 희생하신 분. 단풍나무집에서 밥 먹고 왔구나. 여기 안산 옆에 있는 시흥이에요. 시흥과 안산 경계선. 경계선에서 이제 우리 등심이 안심이야. 우리 등심하고 차돌 먹을까? 등심하고 차돌 먹으러 왔어. 우리 예약해 안 해? 아니야. 그냥 일단 은영이랑 얘기한 게 좋고. 등심이랑 차돌 먹자. 왠지 머리를 하니까 껌을 씹어낼 것 같아. 그때 우리 먹다 배불러서 아까워서 다 먹었지. 정말? 근데 한우야? 너무 많아. 한우야. 어머 정말? 한우, 여기는 딴 데 한우도 가면... 너무 싸. 우리 오빠가 한우 좋아했네. 그놈의 진호 오빠 아주 그냥. 아무튼 딴 한우 집 가면 비싸잖아. 또 나왔어. 나 트레이닝도 준비했어. 지금 먹방하러 지금 안산 옆에 안산과 시흥 경계선에 있는 저기 안산과 시흥 경계선에 있는 고깃집에 가고 있어요. 아이콩 나나님 트랜스젠더 준비생이래요. 여기 보시면 운전하시는 분 여기 보이시죠? 뒷모습. 그리고 이쪽에 머리빨 날리시면서 이 긴 머리 여인이 인어공주 여기 보이시죠? 라푼젤 노란 머리. 네 명이에요. 빨리 소고기 먹고 싶다. 거짓말. 시가리 기분이 하고 싶으시면. 에어컨 빵빵할 때 하지, 거기. 거기? 몰라? 그냥 불이 뜨거워. 밴더바에서 일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첫 월급이 보통 얼마예요? 정해진 거 없잖아. 밴더바. 상태 보고 결정합니다. 맞아요. 급에 따라 틀려요. 저 같은 급은 한 200? 네, 쿠니님. 아시면 고기 먹으러 가요. 소고기 먹으러. 우리 웰라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얘 나 지금 멀미 나가고요. 잠깐만. 지금 고기 먹으러 가요. 50, 110이면 업쯤 눌러주세요. 다 왔대요 이제. 제가 하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 수술을 먼저 해야 될지 성형 수술을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둘 중에 먼저 하라면은 성형 수술을 먼저 하세요. 미스코리아 사드머리 아니고요. 이 머리는 80년대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 한 머리를 따라한 거예요. 누군지는 제가 이름 말 못하겠어요. 너무
향미 아니야, 향미? 아니야, 방울. 방울이라고 있어, 방울. 방울이 머리야? 방울이 머리라고. 그 잘 나갔던 방울이. 네. 방울이 머리라고. 아신 분들은 아실 거, 아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는 거야? 방울이 머리를 벤치마킹 했어. 어머, 형사님께서 그 기다리던 멘트를. 서학동 아니죠. 7호선 학동역 아니죠. 언제나 생길 발랄, 천진난만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는 맑을량이 10대 감수성 충만한 그녀 학동입니다. 많이 예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어머, 감사합니다. 청담님.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여재님께서 무슨 감미로운 보이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런 말씀 쓰지 마시고 그냥 얼굴 이쁘다는 말만 쓰세요. 아셨죠? 내리기만 해봐. 다 왔어. 얼굴 이쁜 건 인정할 테니까 감미로운 보이스라는 말을 빼주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한판도 보이잖아. 제가 지금 표현하고 싶어도 지금 차가 약간 꼬불꼬불 길이라가지고 지금 잘 못하겠으니까 이해를 이해를 좀. 다 왔습니다. 다 왔대요. 이제 다 왔대. 너 분하고 보인다. 어머, 진짜 재수없게 생겼대 나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하지 않아? 재수없더라고. 여기 안산시인데? 안산시 넘어가. 어머, 여기 낄낄낄 깔깔님께서 엄마 언니 여기 우리 동네예요. 그래서는 역시나 어딜 가든지 자기 동네라고 하는 분들이 꼭 이렇게 나오셨어요. 어머, 저 근처인데. 전주면은 전주, 대전은 대전, 시흥이면 시흥. 언니 여기 사는데. 저 동네인데. 여기야? 여기 다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뭐 가게도 깔끔하네. 깔끔해. 주차 파킹하고 이제 내릴게요. 야, 어지럽다. 신발 좀 신고요. 잠깐만, 내가 먼저 내리고 카메라를 잡을게. 내가 빼도 되지? 안전벨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미치겠다. 감사합니다. 난 렌즈만 좀 끼고 나갈게. 잠깐. 힘들어. 어지러워.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어머, 우리 저기 송아지가. 힘들어. 송아지가 저렇게 있네요. 여기 소고기집이라고. 어머, 하나 찍자, 얘. 야, 같이 찍어. 올라가면 안 돼? 어? 올라가면 안 되나? 앞에서 찍어. 너무 송아지 너무 손 눈깔 좀 봐. 너무 귀여워. 어머, 진짜 같아요. 징그러워. 손 눈 좀 봐요. 우리 얘 먹어야 돼? 네, 1주년 방송 겸 우리 지인 생일이거든, 오늘. 생일 축하하려고 모았어요. 찍었어? 응. 찍었어요. 이따 또 집에서 해야죠. 이거 뭐야? 왜? 이거 좀 봐봐. 이거 빨리 와봐. 뭐? 이거 뭐야? 뭐가 뭐야? 이거. 뭐? 여기 와서 봐봐. 이것도 사. 뭘 봐? 이거 뭐야? 재미네. 응? 별거 없다는 거 글쎄. 너 빵 웃겼지, 년아? 이거 뭐냐면서 빵 웃겼어, 전혀 또. 시가리 그거 할까? 저기서 못하니까. 저기서 하면 되겠다. 시가리. 학동이 맨날 쌍꺼만 봤었다고. 우리 여기 화성 한우촌 정류점에 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화정 한우촌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역번호 모르겠고 3172502. 여기 맛있는데요. 버퍼 지금 걸리는 거는 개인 버퍼입니다. 지금 LTE라서 지금 안 끊기고 있는데 나도 라이트하지.
지금 성인이야? 펴세? 응? 펴세? 아니 지금 저쪽으로 보이잖아. 이거 봐라 언니. 뭐? 뭐야 이게? 저거 이거는 아마 수세미일걸? 아 수세미? 저기 수세미라는 식물이고 저긴 포도도 있어. 포도? 저기 있는 거는 티나차예요. 차에서 내리니까 버퍼가 심하시면요 저기 일반 화질로 바꾸시면 됩니다. 버퍼가 심하시면 일반 화질로 바꾸셔서 보시면 저 화질로 보시면은 버퍼가 안 생겨요. 날씨가 별로 안 좋아. 야, 너 흐린 듯이 안 온 것도 어디야? 자 이제 애들이 다 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오니까 산장에 오니까 좋네. 무슨 연기? 저 살짝 화장 살짝 했는데 괜찮아요? 여기 화정 한우촌 정육점에 와 있습니다. 어머 여기 설렁탕도 판다. 나? 배꼽지. 보여드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렇게 왔다. 저 끝에는 포도. 이러고 왔는데 왜요? 감사합니다. 나올 거야? 여기 티나 얼굴에 나 뭐 나왔다. 가자 이제 우리 고기 쑤시러 갈게요. 오늘 얘 생일이야. 얘 생일. 뭐 가디건이 이렇게 길어? 어머 사람 왜 이렇게 많니? 어머 우리 다 쳐다보면 어떡해. 사람이 되게 많아. 어머 이렇게 먼 곳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저쪽으로 앉아. 어머, 내가 절로 앉을까? 일로 앉을게. 안쪽에 앉아있는데 일로 그래야지 안 나오지. 좋아요? 이쪽이 괜찮을까? 응? 일로 갈게 내가. 아 여기도? 화장실 갔다. 일단 육회 방금 주시고요. 차돌 한 건? 얘 생일이에요. 방제를 바꿔야겠다. 시멘트 사인방. 방제가 너무 길어서
먹방으로. 그냥 고기 파티.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응? 너무 맛있었어요. 안 먹으면 시켜야지. 나왔어요 어제. 뚱뚱하게 나왔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어? 테라님? 이전에 테라님 맞으세요? 형님, 저는 헤라가 아니고요. 헤라 동생이에요. 어떤 헤라 말하는 거예요? 빌제이 핑크랩이랑 되게 먹방 하셨던 그 인형 카페 하시던 그 언니 말하시는 거죠. 그쵸? 그 언니랑 같이 살던 동생인데. 어, 어머, 눈이 왜요? 눈 심령하셨나봐. 아, 내 눈, 이게 뭐야? 뭔 뜻이야? 야, 더 좋다. 먹고 또 싶다.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지금 고기 굽고 있어요. 사돌. 어, 사돌 되겠다. 우리 그때 뭐, 여기서 뭐, 어떤 거 먹었지? 안심만 먹었나? 등심, 등심. 아, 등심만 등심이었어. 어, 고기 봐. 여러분, 쭉, 업버튼 아시죠? 빨리 일곱하고, 약간 드시잖아. 오늘 얘 생일이에요. 머리만 나오죠? 얼굴 초상권이 있어서 안 돼요. 어, 헤라 언니가, 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좀 마음이 아프세요. 어, 맛있겠다. 중심이 기름만. 얘는 어플을 채울게. 괜찮아요. 한쪽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까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쪽에서 내려 네. 벌써 다 있어? 사도는 금방 있으니까. 사도는 진짜 불만 사는 거니까. 얼음, 얼음 거라서 좀 더 내렸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어, 쉬고 계십니다. 먹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버퍼가 심하면은 저와 집을 낮추셔야 돼요.
그냥 등심 좋다. 사진 찍어. 응? 등심 보여줘. 아부는 된다. 맛있다? 이거는 육회. 이거는 등심. 아, 내가 활실 내리면 돼요? 방폭되는 거 아니야? 내가 화질을 내면 된다고? 엄마 그럼 방폭을 해야 돼요. 아블님이 살아있죠. 아블님 가나 지금 못 잘라. 이거는 육회. 저거는 사돌. 얘네 오늘 기 빠진 날. 내일. 아 내일이구나. 아무튼 얘 생일. 짠. 벌써 익었다. 돈 너무 많이 냈어. 수술비 없다 하더니 돈 낫네가 뭐야? 음료수. 근데 사이다 먹자. 사이다 콜라. 시청자분들도 화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이다 콜라. 어머 진짜. 한 이빨. 이거는 등심이고, 저건 차돌백이, 이건 육회. 예, 저거 좀 다이 좀 줘봐. 쭉 내려봐, 다. 아니, 달라고. 어, 고기방. 혼자 찍어? 아이고, 그냥 쭉. 이렇게만 된다니까. 아. 내가 아, 이렇게. 맛있겠다. 언니가 안 쓴다? 네. 요거트 못 먹어. 그게 이런 게 맛있지. 이게 미디엄이야. 이 정도는 먹지. 이게 맛있겠다. 근데 이 정도는 먹어. 어떤 맛, 어떤 맛, 뭐 이렇게 먹다 안 먹구만. 요거트는 먹어. 송피니까 맛있다. 너 먹어봐봐. 찍어줄게. 뭐 저기 사람 나오니까 입만. 자, 아. 저거 했어? 아, 저는 보이면 안 돼? 뭐? 저거 보이면 안 돼? 안 보인다니까 왜 이래? 보인다면 안 보인다.
나 못 가겠더니. 응? 응? 15만원. 응, 옛날 10만. 언제 먹은 다음 생일 언제 갈지? 다음 생일? 언니 생일이니까 주말이. 펜션 잡다니까. 응? 펜션 잡다니까. 이게 강아지 때문에. 시래기 4대가 망가져. 왜? 다 묻구나. 응? 시래기 4대를 다 묻구나 하니까. 이게 안 했어. 그 옥상에는 똑같은 거잖아. 작은 거. 무럭무럭 입고 있어. 말이 많아 갖고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기사 좋아. 폭풍신 보고 싶고 이게 나온 거 같아. 그때 말이 폭풍신이었지. 오늘 그리스미 집이. 진짜 맛있어.
한우 마을이래요. 하신 분은 이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분. 이분은 많이 보셨죠? 이분. 이분 생일이에요. 4시 뭉쳐갖고 생일밥 먹어요. 차도는 이거 돌려놓을 테니까 알아서 내가 사놨을 거예요. 아니 학동이가 몰랐는데 되게 잘 먹어. 어? 학동이가 몰랐는데 되게 잘 먹어. 아 비싼 거라 그래. 수연죽이야? 짠 건 잘 안 먹어. 세정죽이야. 비싼 거 남이 사면 잘 먹어. 오, 최수연이. 오, 최수연 장난 아니야. 저번에 최수연이 대중 왔거든? 최수연이라고 있어. 계란도 좀 알거든. 그래서 데려 왔거든? 약동이 어디? 어, 수연이 뭐? 진짜 잘 먹어. 장난 안 먹어. 장난 안 먹어. 진짜 뭐 술도 안 주고. 사돌이 언니를 위해 사놓은 추천곡이 한 대 샀어요. 사돌은 딱 입으면 다 있잖아. 그냥 너 먹어. 난 좀 소원을 주면 되지. 난 사살백이에요. 내가 근데 좋아. 잘 안 펴. 소금장을 찍어서 김치를 이파리를 넣고 먹어. 나이가? 그리고 양파 얹고 한번 살게요. 안 씹네. 김치 몇 개를 먹었어? 응? 김치 안 먹는데? 유라님 연락이 있어요, 연락. 소금을 완전 사랑하네. 그 다음에 국을 시켜봐. 군대지. 학생 한 번도 어저께 고기 먹었다며. 맞다.
소식했어? 네. 배파지게 먹어봐. 많이 먹어. 오늘 등심 질이 되게 좋아. 그때 우리 이거 두 판 먹은 거. 그때도 한 사람 한 그릇 먹었어. 한 판을 먹은 거니까? 응, 이게 한 판 한 그릇. 한 그릇. 인당 한 그릇 먹었어. 한 그릇이면 2인분인데. 그걸 둘이서 그쵸 보통 두고만 보통 가면 삼겹살을 치면 2인분이 너무 크니까 근데 여기 가는 보통 먹으면 또 인당 한 그릇 먹어 일단 먹어요. 아, 더. 병원 차돌베이킹. 이건 등심, 육회는 다 먹었어요. 육질이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맛있는 게. 무하게 아. 본인은 12월인데
웃긴 거는 지금 내 생일 말고 세면 다 겨울이야. 12, 1, 2. 12, 1, 2 다 겨울이야. 한가을 보고. 그거 밖에서 이거를.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 어릴 때는 스키장이나 이런 데 가면 스키장 있어요. 스키장? 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 많이 본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한다. 거기서 타봤어. 그거잖아. 하나, 둘, 하나, 둘, 둘. 많이 타봤어, 거기는. 아니, 엄마가 너무 엄청 이상하시나 봐요. 거기는 맛이 별로 없는 곳이야. 이쪽에는 맛이 별로 없는 곳이야. 이거는 조금. 마블링이 작아. 마블링이 없는 곳이라 말이야. 두 번째 시킨 걸 맛있는 거 줘야 될까? 저 상대만 먹어야 될 거라 생각해. 아니야. 더 시키라고 옆에서 아빠 줬잖아. 바로 붙어가지고. 1대1 대인 마크. 한 마리가 더 있고. 나 한번 해봤다. 이건 약간 질겨. 일진한인데. 질겨. 이번 곡이 좀 질겨. 근데 아빠랑 너무 다르다. 그래도 맛있어. 너무 익은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질겨요. 고기 질이 좀 아까보다. 그거 되게 섭섭해. 기름기 없는 거야. 이것도 비슷한데? 김치도 맛있어요. 당근 거야. 저번에 왔을 때 김치를 안 먹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거 여기서 당근과 젓갈 넣고 이거 싸먹어야 돼. 싸먹어.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알았다. 먹을 때까지도 맛있게. 먹을 때까지 안 온다, 옆에서. 할머니, 사장님. 2847번째 생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으로 고기 보여드릴게요. 고기 보세요. 이익선은 고기예요. 2019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맛있게 보세요. 어머, 0219님 또 20개. 사람이 많았어. 미스터 한번 해봐. 미스트 인터내셔널 킨 미소. 김치 먹고 있는데 고춧가락 보인다고? 네, 한번 해봐. 자, 미스 인터내셔널 퀸 미소로 리액션 해드릴게요. 공이 이분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번에도 먹방 하려고 숙대에서 초밥 먹으러 갔었어. 먹방 하려 했는데 먹방 할 음식이 안 보여. 한 번에 다 손짓 펴버렸잖아. 아마 언니들 어 그때 같은 때도 너무나 그 숙대 입구에 있잖아. 초밥을 먹다가 저 고추가 매울까나. 엄청 맵대. 해놓고서 엄청 맵다. 죽었어? 학교에 가 먹어서 절대 먹지 말라고. 아까 먹었어? 응. 아, 고추 먹고 싶은데. 하나 먹어. 고소해. 봉이 하나뿐이. 나 울어 그러냐. 보시다 보면 알겠네요. 한 번째 집 갔다가
먹어봤자 약간 큰 거야 줬어. 옆에 테이블에서 엄청 맛있다고 다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먹어보다 안 먹겠다고 딱 씹었는데 그때부터는 막 계속 울었어. 30분. 생일날 먹었다. 진짜 펑펑 울었어. 너무 매워. 장난친 거였어. 장난으로. 그렇죠. 이제 가는 거 놀랬던 거였어. 아니 이거 아니고 소고기 형태 아니라 이건 완전 완전 매워야. 나 먹어도 돼. 나 먹어. 나 먹어. 내가 봤을 때 한우는 깻잎이 싸면 안 돼. 에어컨 켜있어. 괜찮아요. 매워가 좀 부드럽긴 할걸? 내가 늘 말하지만 언니가 본 데가 좀 맛있어. 저번에 친구들 데려왔거든? 화장실에 맡았는데 애들이 안 먹는 거 보기를 왜 안 먹어? 내가 그거에 맛있다고 내가 먹을까? 안 먹는 거 뭐야? 마늘도 몇 개 매워? 어? 마늘도 몇 개 매워? 이거 큰 마늘 안 싸지나? 고추 맵고 마늘 매워. 이거 안 해본 거야? 안 해봤다. 그러니까 이거 남편 먹었어? 이거 먹었어. 아, 배부러 언니. 맞아, 국물 땡겨 지금. 시켜. 마늘 몇 개 매워? 된장 먹을래? 된장 시켜. 먹어, 같이 먹자. 된장 드세요. 된장 드세요. 와, 마늘 진짜 맛있다. 된장 시켜야 돼, 먹고 싶은 거 같아. 된장 드세요. 된장 시켜. 같이 곰탕 하나 먹자, 진짜. 일단 한 개라도 나눠 먹자. 응, 곰탕 한 개 나눠 먹자. 곰탕이야? 곰탕 두 개. 곰탕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들려, 어디 하나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먹자. 나온 거. 어, 하나만. 한 개만 시켜. 한 개만 해. 한 개만 시켜. 진짜 못 먹어. 두 개만. 안 먹으네. 하나만 드세요. 하나만.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되지. 아깝잖아. 삼처럼 먹어. 국물도 다 영양가니. 삼처럼 먹어. 이거 진짜 보양식이야, 보양식. 곰탕 하나에 삼천 원 먹잖아. 삼천 원이야, 삼천 원. 뭐야? 곰탕 삼천 원이야. 됐어. 거기 동일점이나 600이 5만 원 먹자. 아, 그럼 두 개 시키는 거 두 개 시켜야 될 거 같다. 그러니까. 두 개 시키는 게 낫다. 이모 두 개 주세요. 1만 원입니다. 1인분이시죠? 두 개 주세요. 그거 된장찌개 되게 많아. 된장은 좋아. 된장 서비스는 좋아. 됐어. 아이. 많으면 못 먹어, 얘. 뭐, 이러는데? 한 번에 5만원짜리야. 어? 한 번에 5만원이야. 된장. 응? 된장 껌이 빨라고, 된장. 된장도 안 좋네. 더워. 아, 더워. 한 시켰는데 된장 껌이 뭐가 필요해? 이게 봐. 그럼 돈까지 주시는구나. 머리 좀 많아서 괜찮아. 아우, 덥다, 진짜.
그대로 전화한 거야? 응. 진짜? 응. 리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름이 회장이 회장. 천천히 먹어야 돼. 천천히 가져오고. 커피 타고 먹으니까 배가 금방 타고 금방 꺼지는 거야. 아, 이럴 거면 과자는 이제 왜 했냐고. 내 말이. 안녕하세요. 2017년도 어니스 유니버스티 핑. 인터내셔널 아닙니까? 여전히 못 다루기는 팀을 빌려드릴게요. 이건 너무 딸기 안으로 불려가지고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내 못 다한 꿈 너도 못 이뤄. 들겠니? 그런 말 없었어. 그냥 너한테 신학을 뽑지 않고 싶은 것 뿐이야. 얘 그 미스 인터넷으로 나가면 입사기나 하겠니? 평가 한번 해봐. 상여상? 뭐 상상한 거 어디야? 뭐라고? 상상이네. 왜? 못할 것도 없지. 이거 언니 왜 그래? 왜 그래 언니? 그 어릴 소리에 흔들려고. 이게 진짜 나가 그럼. 나 저번에 태국 가서 남은 같이 남았거든? 그니까? 아니, 판단을 하려고. 태국은 진짜 우리 언니가 짱이었지. 일이 안 들어왔지. 택시 기사들에다가 지나가서 인기 많다. 인기 많다. 그런데 내가 뭐 갔는데. 인기 많아. 우리는 걸그 안 봤어. 거짓말하지 마. 추행이야, 추행이야. 우리 태국 가서 현지인 취급 당했어. 일부러 앞에 앉힌 거잖아. 완전 배가 불러. 이럴 리가 없을 텐데. 고기만으로 배가 불러. 여기 아르헨티나인데? 아니 괜찮아. 너무 아니야 너무 먹어. 마늘을 또 무서워하고 가른 마늘을 먹는데 한 마늘을 먹어. 그거 좀 사갈까? 아니야 배불러. 배불러. 먹는 거는 식구 먹어. 여기 카페도 있어. 어. 카페가 있어. 카페 내가. 정말? 카페는 학동이가 쏜대요. 아니 금방 네가 쏜대길래. 신나서. 잘했어. 기억해. 여기 동네가 뭐라고? 능곡동. 능곡동 예쁜 카페쯤 나오잖아. 예쁜 카페는 없어. 그런 거 없어? 응, 예쁜 카페는 없어. 민금님 미안해. 뭐 능곡동 카페치니 있대. 시흥 능곡동 경매. 아파트 경매. 엄마 선생님은 뒤집어지기 많이 와요. 이게 다 먹는 옛날에 한 번에 오늘 지금 500g 했거든? 600g 한 번에? 옛날에는 한 대에 만원 주세요.
학동이가 서울로 온 거예요? 네. 근데 지하우스 미스 유니버스티에 있어?
사진이냐 사진 찍기네. 나는 먹어. 간 봐요. 간 안 마실 거야. 간 아예 안 들었어. 뭐해? 시방 근데 인스타그램 올릴 거야. 어때? 인스타그램 올릴 거야. 10년 전에 안 입었어. 뭐라 하는 줄 알아? 아니 오늘은 늦게 보내서 다음에 다음 때나 보면 공부하게 그럼 지가 나보고 갔다고 해? 봐봐,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게 얼마인지 알아? 3,000원. 공탄인데 정말 싸게 팔아. 정말 싸. 이거 봐봐. 저렴하지. 여기 보이나? 자세기? 안 보이는 자세기. 사도를 빼고 진짜 싸. 저렴하. 이런 맛이야. 그러면은. 이거 진짜 맛있어. 밥을 넣고. 진짜 맛있어. 밥을 넣어.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거기 진짜 맛있지 않고 사연 분들은 오면 좋아. 아, 누구 포켓 받는다? 뭐? 밥을 넣어. 밥을 그냥 다 말고 그냥 밥이랑 같이 밥을 말고 넣어. 그게 나을 거야. 간이 다 됐으니까 김치에다가 먹어. 아, 그래도 그냥 다 맛있어. 그냥 이렇게 이게 행성화는 아닌데? 이게 행성화가 아닌데? 화정이라는 곳이에요. 잠시요. 꽃화자의 우물정. 우물. 우물정. 꽃화자의 우물정. 우물정? 꽃우물. 꽃우물. 아, 꽃화자의 우물정. 아, 여기 시흥, 안산과 시흥 경계선에 있는데, 여기 바로 한 몇 바짝 나가면은 안산이고, 여기는 시흥이에요. 여기가 이게 하늘의 정육식당인데, 되게 저렴하게 팔아서 사람이 많아요. 어디 도축장이 있니? 왜 이렇게 싸? 몰라. 그냥 싸. 고기 너무 맛있어. 이게 낫나? 몰라. 좋아. 와. 근데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얘가 먹었더니 에어컨이 분위기가 있어. 아니 고기 먹을 때는 안 더웠다. 이거 먹으니까 요리 확 걸린다. 이거 아이가? 어. 뜨거워. 곰탕도 진국이야. 어머, 데이터가 안 좋아요. 열티에 넘쳤나 봐. 여러분, 이제 고기는 다 먹었고. 소고기 다 먹었고요. 이제 수신이 안 좋아져요. 안녕 나야 어디 있는데?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
여기 나한테 누나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이제 버퍼가 심해졌어요. 이게 LTE 다 써서 그래.